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미카 시리즈 17번 페라리 로마를 갖고 왔습니다. 왼쪽에 있는 검정색 차량 같은 거는 여기 초회 한정판 퍼스터 버전이라고 적혀 있고요. 이게 오른쪽은 일반판이에요. 스케일은 62분의 1, 기능은 서스펜션이 있다고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초회 한정판을 이렇게 퍼스터 버전이라고 적혀 있네요. 페라리 정식 스티커가 붙여져 있고요. 옛날 상품에는 QR코드가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생겨났네요. 네, 이 두 가지를 갖고 왔고요. 바로 개봉해 보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거 비닐을 뜯어 놓고 해야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초회 한정판. 상자에서는 살짝 네이비 짙은 검정색 네이비 컬러인데 실물 색상은 이렇게 메탈릭한 네이비 그레이 뭐라고 되나 이걸 아무튼 그런 색상이에요. 일단 정면, 옆면, 뒷면, 옆면, 위에, 네, 아래입니다. 좀 약간 단조롭네요. 이번엔 단조롭게 해서 밑에도 약간 반짝반짝 빛나는 약간 메탈릭한 색상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스케일 여기 62분의 1 적혀있고 2020년에 금형이라고 나와있네요. 그리고 바퀴 폭도 앞뒤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바퀴 휠 크기도 앞뒤랑 똑같아요. 자, 앞에를 보면은 여기 곡선 이런 것들이 실차와 가깝게 잘 표현했어요. 그리고 페라리 엠블럼이 노랗게 잘 보이고 있어요. 헤드램프 같은 경우는 여기 도색으로 하얗게만 칠해져 있고요. 클리어 파츠가 아니다 보니까 약간 오묘한 느낌은 그렇게 들진 않아요. 흡입구에도 여기 페라리 엠블럼이 여기 은색으로 이렇게 조그맣게 그려져 있어요. 역시나 페라리 엠블럼. 옆에 차의 곡선도 실차에 가깝게 잘 표현했고요. 그리고 뒤에 여기 엠블럼이 은색, 앞에 있던 것처럼 이렇게도 조그맣게 그려져 있고요. 페라리 글자는 여기에 후미등 같은 경우는 이전에 있던 페라리 모델들은 이렇게 후미등을 클리어 파츠로 했는데 여기는 그냥 도색으로만 처리했습니다. 바로 일반판 개봉해 볼게요. 네, 일반판. 네, 정면, 옆면, 뒷면, 옆면, 위에, 아래입니다. 근데 일반판 실물을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여기가 약간 메탈릭 컬러로 해놨어요. 그림에서처럼 이런 약간 토마토색에 가까운 줄 알았는데 매니큐어, 리시트 이런 정도의 색상에 가까운 표현이에요. 좀 이거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이런 색상을 원했는데 역시 그림과는 좀 차이가 많이 나요.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예, 초회 한정판과 이 앞에 밑에 부분에 빨간색으로 표현되어 있죠? 몰랐는데 이 초회 한정판도 여기 밑에다가 봄체 색상과 가깝게 표현을 해놨어요. 빨간색 차량이 좀 더 이렇게 잘 부각되고 있어요. 여기 숨구멍들 표현인데 이게 이렇게 검정색으로 도색으로 했네요. 헤드램프 같은 경우도 좀 더 잘 부각되고 있어요. 빨간 차량이다 보니까 색상이 잘 표현되고 있네요. 후미등 같은 경우는 구분이 잘 되지 않고 있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빨간 차량이 좀 더 나아 보이긴 하는데 제가 원하던 빨간색이 아니라서 약간 묵직한 느낌의 이 초회 한정판 색상이 좀 더 나은 것 같고요. 빨간색이 좀 아쉽네요. 참 둘 다 서스펜션. 기존에 왔던 차량들이 있어요. 페라리 차량들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네, 페라리 차량 세대를 갖고 왔습니다. 페라리 488 GTB, 여기는 라페라리 트리뷰토. 일단 빨간색 차량끼리 한번 색상 비교를 해볼게요. 이렇게 보이시죠? 제가 원하던 색상은 이렇게 세 가지 이런 색상인데 여기는 갑자기 확 달라졌어요. 그리고 헤드램프에 클립 파츠를 사용하던 두 대와 여기는 갑자기 도색으로 처리하고 여기도 그냥 도색으로만 처리하고 크기 차이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한것 같아요. 네, 후미등을 볼게요. 후미등은 여기 동그랗게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죠. 여기도 트리뷰토는 여기 클리어 파츠 안에 동그랗게 두 개로 되어 있고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도색으로만 다 처리해 버렸죠. 충분히 이렇게 작은 것까지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건 하지 않았다는 게 좀 아쉽긴 하네요. 단가를 낮추려고 하나? 아무튼 기존 차량들과 함께 이렇게 비교가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이렇게 토미카 페라리 로마를 개봉해 봤고요.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